오늘 오프닝 뭐였지? 안녕하세요. 자동차 명장 박병현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영상까지 찍어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쭉 있는데,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조금 랜섬 정비를 한번 해볼까. 요새 비대면이어서 직접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, 아직은 좀 아니니까요.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이분께서 저희한테 영상도 보내주고 소리까지 녹취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진단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르릉 소리 나는구나. 이거는 원인이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. 첫 번째, 노킹 소리입니다. 이거는 연료가 연비가 안 맞아도 그럴 수가 있고, 엔진의 출력이 부족해도 이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? 만약에 출력 시험했을 때 스톨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. 핸드 브레이크 당기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집어넣어서 엑셀팔 끝까지 밟을 때 보통 한2200 정도 가신 자동차 기준에서 나와야 되는데, 만약 그것도 이하로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까르르 녹힌 소리가 날수 있어요. 또 하나 뭐냐면 저기 연료가 옥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연료의 옥탄가 측정하는 걸 우리 명장 유튜브에서 한번 보낸 거 있거든요. 거기 참조하시고요. 만약에 그것도 보기 싫다, 예를 들어서, 그러면 제일 진한 거 있죠. 그게 옥탄가 높은 거거든요. 그걸 갖다가 사용하시면 돼요. 그 주유소를 사용하시면 돼요. 그 메이커 주유소 사용하시면 이게 노킹 소리 한 방에 딱 해결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안 났다, 근데 난다, 그러면 일단 연료 주유소를 먼저 바꿔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연료를 바꿨는데도 똑같다, 옥탄가 높은 연료를 바꿨는데도 똑같이 소리 나면 그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다, 이렇게 보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, 이제 아까처럼 까르륵 할때 약간의 밸브가 떨리는 소리 나잖아요. 이게 록감 소리가 날 수도 있는 하고 노킹 소리가 비슷하긴 한데, 요거는 이제 노킹 그 록함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예민하게 들게 되면 이게 기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연료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문제인지 이럴 수 있어요. 만약에 이슈가 불량해도 이렇게 노킹 소리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, 노킹 소리가 시린더 피스톤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진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이슈라고 얘기한 부분보다 그 다음에 시린더 블록에 노킹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더 확률이 높아요, 사실은. 가끔씩 엔진이 멈추거나 RPM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, 이것도 옥탄가랑 관련이 시동이 멈추거나 RPM이 올라가지 않는 건 옥탄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옥탄가는 상관이 없는 거고, 그건 아마 다른 거하고, 요건 별개예요. 까르릉 소리 나는 거하고 시동 꺼지는 거나 RPM 안 맞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, 진단하기가 애매한 게 많죠. 예를 들어서 시동 꺼지는 문제만 하나 하더라도 진단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고, 또 추적해서 문진해가지고 잡아내는 어떤 1번, 2번, 3번 정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맞을 수는 없죠. 저 또한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제가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, 사실은요. 왜?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, 나는 이제 제일 먼저 돈안 들어가는 거 방법부터 가르쳐 준 거고,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정확히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알려준 것처럼, 제가 뭐100%그 정답을 맞히기도 좀 이렇게 소리만 듣기는 곤란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데, 이런 거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. 녹음하실 때는 소리를 높이시고요. 가깝게 그쪽에서 나는 많이 나는데 하고, 그 다음에 좀 약간 떨어져서 해보시면, 이두 소리를 듣게 되면, 아, 우리가 진단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연식, 키로수, 차종, 그죠?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부품 교환한 거라든가, 또 미션이 오토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해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가깝게 답을 맞춰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, 제가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저희한테 사연 줄때꼭 그렇게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.